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혼했어요에 지금 나은일 씨랑 네. 그 유해영 씨인가? 네.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경으로 봤을 때. 이분들이 합의는 안 들진 않아요. 아, 궁합이요? 성격적인 차이. 아, 성격 차이만 있다. 응, 합의는 자꾸 들어서 둘이 만나 살고,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 유해영 씨 여자분 있죠. 네. 좀 분해. 아, 그렇다. 잘 잊어먹어. 센 척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만 하고 또 지나간 걸 빨리 기억하지 못하는 성격.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한량이든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속을 수 있겠든 어쨌든 간에 그때 추억이지. 네. 그리고 우리가 그 잊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내 다시 내가 보기에는 뭐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이렇게 친구처럼 뭐 번님처럼 그래서 왕래하고 보고 그러고 살 거는 같아요. 뭐. 아, 합치긴 합친다. 어. 그럼 일라이랑 지현수 씨처럼 뭐 다시 합쳐갖고 깨지거나 이런 건 없다. 그냥 살아도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살 거는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그럼 처음부터 궁합이 안 좋았던 건가요? 그분들? 누구? 그 나은일 씨랑. 그리고 나은일 씨는 내가 봤을 때는 누구랑 사기 힘든 사람이에요. 아, 그분이? 유해영 씨나 되니까 사는 거야.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한량에다가 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고 지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되고 지 놀고 싶으면 다 놀아야 되고 어? 내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 밑에 달렸지? 내 꼴린 데라고 살아야 돼, 이 남자는 원래 성격이. 그래서 누구랑 이게 맞추는 게 힘들고 자기의 그 즉흥 같은 이런 연예인기도 있지만 자기만 신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걸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. 그래갖고 그분이 맞춰줘서 지금까지 산 거였다? 응, 마누라가 맞추니까. 근데 내가 보기엔 아까 봤다시피 그 일라이 지현수 씨 부분은 서로가 강해요. 그래서 좀 서로가 살기가 좀 힘든 경우. 이쪽은 한쪽이 유해영 씨가 내가 보기엔 좀 센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잘 맞춰. 그냥 잊어먹어, 쉽게 얘기하면. 네. 그냥 지나간 건 그냥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부부가 산다라는 거지.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렇게 됐든 다시 만나든 다시 그냥 왕래하면서 예를 들어 살 수는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합쳐서 잘 살 수는 있다. 참 좋은 세상이에요. 그래요. 우리 해주고. 재결합도 해주고. 재결합도 해주고.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? 찢어진 신화들과 만나게 해주기? 네. 괜찮네.